오늘은 이제 경금, 신금을 하잖아요. 무기토는 잘 이해가 되셨죠? 무기에서 그 경금으로 가는데, 원래 이제 오늘 이제 경금, 신금을 할 때, 이 원래 신금을 하게 되면 신금 전에 그 무기토에서 그 오상에서 그 믿을 신자가 나와요. 강원 중앙에 믿을 신자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그전 시간에 왜 내가 안 했냐면 요 신자 매울 신자 할때 같이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요 경금하고 신금의 내용을 잘 들으면 이 금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금하고 신금할 때이 경자가 이 사실, 이, 전서나 고대 그 상형문자나 이렇게 보면은, 이 경금은 진짜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해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원칙적이다, 이거다 하고 딱딱 이렇게 해설한 데가 없어요, 보면. 뭐, 워낙 오래됐긴 하지만 이 글자 자체가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명리학에서도 적용하는 범위가 그냥 뭐 경금 그래갖고 뭐 원석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데 실제로 글자를 상세하게 풀어보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곱 번째 우리 청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일곱 번째 청관은 뭐다 아는 거고. 그다음 경금이 방향으로 보면 서쪽이죠. 서쪽. 이게 이제 서쪽을 얘기하고 이 서쪽 그러면서 색깔이 뭔가 이게 백색이죠.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명사로 하면 곡식경자예요. 곡식.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마지막에 걷는 수확하는 기간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곡식경 또는 굿셀경. 뜻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경자의 의미를, 이, 상형문자, 맨, 그, 고전, 맨 처음에 시작할 거를 해설할 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거기서 얘기하면, 그, 탈곡기 얘기도 나오고, 또는, 그, 악기를 얘기하죠, 악기. 이건 이제, 예, 원래대로 하면 악기를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고대에 악기가 있었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뭐 신석기 시대 악기는 그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들기는 악기라든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선 또 하나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그 악기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이 설문해자에서 나오는 거그 한참 이후의 문제겠죠. 거기서는 절구공이라 그래요. 절구, 이제, 우리 절구질 할때 절구공이 있죠. 찢는 거. 곡식 찢는 거. 그 절구공이 오자에다가 두손 받들 공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서상에는 모양이 좀그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설문에 있어서 나오는 거로 이제 가볍게 해서, 그게 이제 명리학에 올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래 이 글자의 합성자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원래 이거 이 글자는 부수자에서 뭐냐면 바이집 바이집 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벽이 있는 집 또는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싹 집을 전원 집을 얘기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여기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떤 해설체 정도 뭐, 예서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시기에 만드는 그 글자들이 있는데, 그걸 해석을 하면 억지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거를 해석한 거 보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에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이건 얼핏 내가 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오른손 우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또 오른손 우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손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지금 합성시켜 놨는데 이거는 예서하고 해서체 오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모양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고 이게 지워진 것도 있고 거기 밑에다가 또 이렇게 열십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이걸 이제 위에다 써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표시도 나온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건 이제 한자에서 나중에 이제 두 손밭들 공짜 해설할 때 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냐면 요게요. 요게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두 손 밭들 공짜예요. 두 손을 이렇게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존경하는 표시가 많아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두 손을 받친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대로예요. 여기서 왼손 오른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하나를 획줄임해갖고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표시한 건데 자 이것까지 하면 되게 복잡해지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절곡공이 오자는 원래 그 지지에서요 오화가 있죠 오화 지지 오화가 있잖아요 이제 지지 설명할 때 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목자를 쓴 게 절곡공이를 얘기합니다 절곡공이 오자인데 곡식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추수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빻죠 이제 곡식을 빠면 그 모양을 두 손으로 잡아서 절곡공이로 탕탕탕 치는 모양을 보여줘요. 그러면 겨가 벗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가지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경금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글자를 이거는 이제 그 설문의 자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글자 바꾸다 이런 뜻이 생겨요. 곡식을 걷어들여서 이렇게 찌는 모양, 또는 탈곡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탈곡기보다 찌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변경하다. 처음에 우리가 그 병화할 때 나오는 게 있어요. 병화 설명할 때 이 글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병화에다가 이 칠복자 쓴 거. 병화 설명할 때 내가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나요? 이게 경자의 경자, 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경. 이거 기억나시죠? 네. 갱경, 다시경, 고칠경, 갱, 다시갱. 그래서 이것의 뜻으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갱자를 따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지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 곡식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계절이 가을이죠. 추수하는 그 시절. 그러니까 이 병에서 금으로 가는 바꾸는 시절입니다. 바꾸는. 그러니까 병하고 병화와 화와 금을 보면 불르다가 이제 그 금을 녹인다 그러잖아요. 변화시키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은 이제 음으로 들어가는 단계죠. 무기경신이잖아요.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바꾸다 또는 붙다 이런 의미로 가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이 모양만 잡고 있으면 두 손 받들 공짜에다가
절구공이를 찢는 모양. 그것만 생각하면 바꾸다는 개념을 할 수 있어요. 절구공이를 쪄서 곡식을 막 쪄내는 모양. 그 외에 아까 그 맨 처음에 악기라는 얘기는 막 이 소리가 나는 두들기는 악기라고 얘기하지만 악기 모양은 거의 그 해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명략에서 쓸 때 의미로 본다 그러면 악기 모양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탈곡기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시절에 탈곡기는 없었겠죠.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말이 되겠고. 그래서 이 경자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경금이 이 원석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음 단계로 가면 이거 막 쪄서 좀 다음 단계에 다듬는 거 그게 이제 경신으로 가는 신으로 가는데 신금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 단계는 이제 아직 다듬지 않은 거 곡식으로 완전히 아직 쪘는데 제대로 된 곡식은 아니겠죠. 먹을 만한 건 아니겠죠. 그 상태. 그래서 이 경은 바꾸다는 개념으로 가고요. 그 외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광석 또는 금, 아까 저 쇠, 쇳덩어리 않고 바위 이런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더 복잡해 가면 너무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경금의 의미를 가고 이 글자들은 이제 합성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아는 글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합성될 때 이게 바뀌는데 잘 보세요. 이건 천천히 쓰세요. 항상 쓰실 때 이렇게 가고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두 손 받을 공에다가 아, 이 절구공이 오자로 합성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합성되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자 공부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한자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강렬 편안할 강자가 있는데 강자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걸 똑같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강자가 있어. 편안할 강자가 있습니다. 이 강자는 요 밑에 게 이게 이 사실은 그 쌀밑자예요.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합성이 되냐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다가 원래 이 글자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쌀밑자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곡식을 완전히 다 찐 거죠. 아까는 이 경자는 곡식을 쪘는데 알갱이로 안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알갱이 나온 모양을 보여줘요. 그래서 곡식 이렇게 찢는 모양에서 이 글자가 나온다고 보면,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농사를 졌어 이제 농사하고 나서 추수하고 다 쪘어요. 그러고 나서 쌀이 나오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그와 같이 풍부하다 해서 이렇게 이 편안한 강자가 나오는데 요 글자 하나 하고 이게. 이 글자를 안 하면 나중에 한자 공부할 때 많이 편해진다고 제가 일부러 지금 이 글자 설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글자가 있어요. 여기 당나라 당자라 그래요. 당나라 당. 갑자기 당자인데요. 당나라 당자도 이 글자에다가 경에다가 입구자를 넣는 거예요. 요런 합성 글자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 플러스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용자가 나와요, 용자가. 이건 왜 세 글자를 알아두시라 그러냐면 나중에 요 경자 하나 배우면서 또 다음에 합성되는 여러 가지 글자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거 또 하나 더 나오는 거,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하고 이 쓸 용자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 용자. 이 글자. 지금 아까라도 강, 당, 용. 이 세 개만 알아두시면 다음 공부하실 때. 지금은 내가 이제 경자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거는 그렇게 깊게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로 그냥 경금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 글자보다는
다음 글자 때문에 이 매울 신자가 나오는데 신금이 나오는데 이 신금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경 다음에 신금이 나오고 그걸 해설을 하고 나면 원래 이 경자하고 이 경금하고 신금도 이 사실은 그 절구공이 오자하고 그 다음에 방패간자가 또 들어가 있어 원래는요. 그런데 이게 두 개의 방패간자의 의미를 신금할 때 하겠지만 같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거 신금하고 나서 그리고 이 천간이 끝나고 다음 한 바퀴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천간을 다시 깊숙하게 설명할 때 정확하게 더 들어가겠죠. 오늘은 그 정도만 하는 거고요. 이 글자보다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글자가 신금입니다. 신금. 자, 이 신금 쓰실 때 잘 쓰셔야 돼요. 이거는 대부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처음에 한자 설명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선비사자와 흑도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세요? 이게 위가 짧습니다. 지중에서 지표로 오는 부분을 뚫고 나오는 부분을 보여줬고 이거는 위가 길어요. 선비사자는. 그래서 이것이 한자의 특성인데 우리말은 기역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역을 우리말 할 때는. 그렇지만 한자는 아니에요. 한자는 그렇게 되면 뜻이 달라져요. 뜻이.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어떤 글자에 내가 강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신자는 이제 천천히 쓸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를 길게 써줘야 돼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짧게 써주고 이렇게 내리고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신자의 모양이에요. 이거를 이제 합성자 관계를 해석하면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알게 돼요. 이 글자는 원래 어떤 글자가 합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게 죄 건자입니다. 죄. 죄인할 때 죄. 죄 또는 허물. 건인데 죄건 허물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죄냐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합성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알고 나시면 절대 신자는 이제 이때 짧게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글자는 어떻게 합성이 되어 있냐면 위에 이 머리 부분 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윗상자를 얘기합니다. 윗상자는 그 이 상형부자도 앞에 맨 저 전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윗상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지금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쓰죠. 윗상자를. 근데 이 전설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입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상자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윗상자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우리가 천간 지지할 때 방패간자입니다. 방패. 방패가 반대뜻이 뭐라 그랬죠? 뚫다. 막다, 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게 두 개가 합성이 된 겁니다. 이거하고 이것을 합성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한자가 어려움이 이래서 오는 거예요. 이제 일단 가볍게 해설을 해볼게요. 윗상자를 얘기하는 거는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관, 그러죠, 우리가. 윗사람. 윗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위에 사람을 이 방패 간자의 의미가 뚫다 이런 의미였어요. 거슬리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듣지 않다는 의미에 이 방패 간자가 뚫을 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의 말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죄건 허물건이 나와요. 이거는 죄건 허물건자는 꼭 기억하셔야 될 잠옷자인데요. 이것은 거의 특급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을 안 해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왜 제가 이렇게 짧게 하늘자로 이렇게 짧게 하라 그랬냐. 이거는 죄를 진 사람한테 옛날에 이 죄인들을 보면 그 저기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죄인들한테 이 얼굴 같은데 자자하죠. 찌르는 거. 팍팍팍 찌르고 펄 나고 있고 막 이렇게 얼굴이 범인 죄인이라 그래 찌르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 모양이에요, 이게. 찌르는 모양, 자자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죄인한테 벌을 주는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맵다 이런 뜻이야. 맵다는 이게 그 뭐 여기 라면에서 신라면 이런 거 말고요. 맵다는 의미가 자자해서 아주 혹독한 벌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또 획주림이 좀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획주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설립자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획주림 시켜버립니다. 이것 자체도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설립자는 뭐였었어요? 설립자는 이게 이 큰 대자에다가 원래 한일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설립자는. 합성자가. 어른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글자, 이거는. 재건자니까. 그래서, 이 흰자를 해설을 하면 맵다, 아주 그냥 자제해서 죄진 사람한테 심한 벌을 주다, 이런 뜻이 오는데, 이 글자가 온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제 물론 이름에도 오고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이 법관 쪽이 많습니다. 이게 그, 이, 특히 이제 뭐 판검사 쪽이 좀 많고요. 그쪽, 군인 쪽이나 이런 쪽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건 윗사람을 얘기해서 그래요. 아랫사람한테 강하게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는 모양에서. 근데 죄인한테 다스리는 건 옛날 다 윗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이따 이제 합성 관계를 풀어 드릴 텐데, 반드시 이것이 윗상자에다가 방패가 자, 뚫을 관자가 있다는 합성자 관계를 꼭 알아두시면, 아, 이게 매우시 뭐가 어떻게 맵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움찜면자라, 이 움찜면자라고 재상제자가 오는데, 이 움찜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궁궐을 얘기해요. 움찜면자는 항상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 우주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인 아주 제대로 된 성, 임금이나 황제가 사는 그런 성곽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그 세상제가 오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 신자에서 어떤 관계가 오냐. 아까 죄건자가 이것이 변형되는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기에서 이 믿을 신자를 다시 해석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것이 합성이 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 첫째, 획주림이 됩니다. 이렇게 설립자로. 설립자가 아니에요. 자, 획주림이 된 데다가 이게 같은 뜻으로 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어떤 글자가 오냐. 말씀원자 아시죠? 말씀원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입구자를 지웁니다. 이게 동자예요, 원래. 이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원자는 죄건자, 의의 거는 죄건자를 변형시킨 거야. 똑한 듯건자. 이거하고 이건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와 말과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죠. 애들이 말하는 건 말씀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윗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 윗사람이 죄인들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매우신자가 위에 오고 죄권자가 오고 밑에다 말하는 건, 그래서 말씀원이라고 해요. 말언 이렇게 안 해요. 말씀원. 그래서 말씀원자가 들어오면 한자 해석을 할 때 어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말씀원자가 합성이 되면. 자, 그래서 이게 같은 글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두 글, 우리가 합성자 되면서 오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첩이라 그래요, 첩. 네? 첩의 개념이 원래 뜻이 뭐냐면, 첩은 죄인들이 있어요. 옛날 전쟁을 올렸을 때 죄인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종으로 물렸습니다, 종으로. 그래서 이 첩은 여자 죄인을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이 종으로 부리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자. 남자는 노예를, 남자는 노자를 쓰고요. 이 견진여자, 이 오른손 노자에서 남자는 노자를 쓰고, 여자는 이 첩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요게 똑같은 글자, 이렇게. 핵줄인 겁니다. 죄를 진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첩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것이 설립자인지 알면 전혀 글자 해석도 안 되지만, 한자를 모르고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써버리면, 아, 죄를 진 여자. 그러니까 첩으로, 됐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글자의 같은 모양을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것도 개암나무 진짜라든가 막 그런 거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배울 때 이 매울 진짜를 하면서 꼭 기억해 두실 게 이 글자와 같은 글자다 하고 그리고 설립자로 획지림 된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야. 아이동이라 그래. 동이 있어요. 이 글자가 있습니다. 아이동. 이거는 무슨 뜻이냐? 좀 전에 첩을 했죠. 근데 아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 재건자와 더불어서 합성된 관계, 무골 중자하고 합성된 거 이렇게. 무골중자하고 합성돼서 핵줄임을 한 건데요. 아이동. 아이동. 근데 그걸 해설해 주는 거야. 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이 아이동은, 이게 지금 아까 첩 얘기했죠? 남자, 여자의 종을 첩이라고 하고, 남자의 동을 아까 노라 그랬어요. 노예할 때 노자. 그 노가 아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을 이제 잡아들였어요. 그러면 그걸 종으로 데리고 있는 남자 종인데 종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왜 애들 다루지 맘대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아이동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뜻이 단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한자 해석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한 단계로 갈 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이 매울 진짜 하나 배우면서 죄건을 배웠고 말씀 원자 그 다음에 첩 아이 동 이렇게 이걸 해 놓으시면 물론 우리가 그 경음과 신금을 하면서 더하게 되는 부분으로 가는데요 나중에 이게 합성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것은 이 관계를 다 알아버리면 보통 저 무기 같은 경우가 한 150자 이상이 나는데 이건 200자 이상이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이렇게 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명략 한자의 기초가 다 다져쓰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한자 공부를 더 이게 하다 보면 더 하게 됩니다 명략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합정이 되고 이런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맨날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지만 경운과 신금은 아까 내가 신금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근데 이 신금을 가지신 분들이 이 아주 날카롭다고 얘기했는데 날카로운 게 객관적인 날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날카로움이 아니고 위에 사람이 볼 때 저건 분명히 저건 잘못한 거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내린 그 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날카로워요. 성격이 날카로운데 그 대신 이렇게 융통성 있는 그게 아니라 원리 원칙이 많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저 사람 깐깐해 이러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신금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날카로운 뭐 칼이라든가 이런 거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으로 뭐 을 같은 경우 뭐 자를 수 있다 이런 뭐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고, 한자의 뜻으로 보면 상당히 그 위에까지 모양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형의 생각으로 갈수 있는 신금이 되는 겁니다.